안녕하세요. 세운병원 도수치료실 윤정선입니다. 오늘은 고관절 수술 후 재활운동에 대해 배워보겠는데요. 고관절은 수술 후 운동을 하지 않으면 관절이 유착되거나 관절이 빠질 수도 있는 중요한 관절입니다. 오늘은 고관절에 대해서 자세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관절 수술 후 일주일 후부터 2주차까지 진행하는 운동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첫 번째 운동은 브릿지 운동입니다. 편안하게 다리를 펴고 누워서 준비해 주시고요. 두 무릎은 90도를 구부려 무릎이 안쪽으로 모이거나 벌리지 않도록 신경 써 주세요. 양손은 골반 옆에 나란히 발바닥으로 땅을 눌러 엉덩이를 천천히 천장으로 들어 올려 줍니다. 이때 골반이 너무 치솟거나 너무 떨어져 있지 않도록 신경 써서 반복해 주세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두 번째 운동은 스위밍 운동입니다. 수영하는 동작을 통해 양쪽 엉덩이 근력을 키울 수 있는데요. 먼저 편안하게 엎드린 자세를 준비해 주세요. 두 다리는 A자 모양으로 벌리고 발가락이 바깥쪽을 향하도록 준비합니다. 이마를 편하게 손에 내려놓고 엉덩이 힘으로 하나, 둘, 번갈아 가며 10번 반복해 주세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세 번째 동작은 프로그 운동이라는 개구리 운동법입니다. 개구리 자세를 취해 엉덩이 근력을 더 효과적으로 키울 수 있는데요. 편안하게 엎드려서 자세를 준비해 주세요. 두 다리는 A자 모양으로 벌리고 무릎과 발목을 90도 구부려 준비합니다. 뒤꿈치를 서로 붙여 떨어지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고요. 양쪽 발꿈치를 천장으로 들어 올리듯 엉덩이를 쥐어짜 주세요. 총 10번 천천히 반복합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고관절 수술 후 재활운동에 대해 배워보았습니다. 고관절은 나이가 들수록 굉장히 중요한 관절인데요. 모두 다치거나 수술하기 전부터 미리미리 건강하게 재활운동하세요.